네. 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아, 짱가몽 돗설. 아, 원래는 강의를 여기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제가 쇼츠를 한네점 정도 올렸었는데, 이두 기물에 대해서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 어 장가몽 도설 1편 그 명품 설명할 때 전사 도자기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 드렸던 기물인데요. 제가 뭐좀 아끼는 기물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높이는 굉장히 조금해요. 한 높이가 한 12cm 정도 됩니다. 12cm고, 구연분은 뭐, 한 5.5cm. 지름은 한 12cm. 뭐, 높이 12, 지름 10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방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뚜껑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호로서 쓸수 있는, 차통이죠? 다호로서 쓸수 있는 건데, 음, 일단, 그, 아까도 회전을 돌려드렸지만, 이렇게 돌려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 기법은 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분체 기법이고요. 분체는 어, 오체하고 달리 오체는 단선평도 그냥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체는 어, 유탁작용을 하는 그 유류백이라는 그좀 납성분이 들어가고 비소성분이 들어간 그 물질을 이렇게 그 백유에다가 투명유에다가 한번 이렇게 바르고 거기다 문양을 그리면 이제 이게 렇 물들이는 기법, 선염 기법으로 해서 어 보다 더 농담이 살려지고 이 인물을 그릴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도깨비를 보셔도 뭐 머리에 대머리 옆에 머리가 삐죽삐죽한데 그것도 세밀한 붓으로 일일이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도깨비들도 마찬가지고요. 요 양기비가 쓰고 있는 요그 가마의 장막 요것도 그냥 배유에다가이 묵으로 그린 게 아니고 여기다 이제 살짝 유리백을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요 흑색으로 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볼록 나온 그런 감이 있고 지금 입체감이 살아있는 거죠. 여기 이제 종규 요 사람이 이제 종규인데요. 수염이 아주 자세하게 그렸죠. 세밀하게 붓으로 예, 그래서 세밀한 붓으로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규도는, 어, 우선 이제 기법이 분체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규는 당나라 현종 때그 꿈에 이 종규가 나타나서 당나라 현종이 이제 굉장히 몸이 아파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안 좋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는데, 몸도 안 좋아갖고. 근데 그, 도깨비가 나타나서, 뭐, 양기비가 아끼고 있는 그자향낭 근데 이제, 이 뭐, 황후에 필적할 만한 여인이니까, 이제 그, 황제를 좀, 이렇게 유혹하기 위한 그, 낭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래요. 냄새나는 그, 어, 사향이죠 그래서 그자향낭도 도깨비들이 훔쳐갖고 가고, 또, 옥피리도 훔쳐갖고 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아주 귀신 원래 소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경 때문에라도 이렇게 지금 병이 들었었는데 이 도깨비 같이 생긴 이또큰 귀신 종규가 나타나서 그 도깨비를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도깨비가 나, 나오질 않아서 당 현종의 병이 다 씻은 듯이 났다. 그래서 그당 현종이 이제 그 다음 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아, 궁중화가 중에 아주 신의 경지에 오른 화가, 오도자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오도자라는 화가한테 종교의 형상을 얘기해 주니까, 요런 이제 스타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데 이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종교가. 네, 꿈에 본 장수 종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이 장비 같은 이 우락부락한 수염이, 이 특징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매력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옆에 그려 있고 그 옆에 여인네가 있는 것은 당현종과의 고사기 때문에 당연히 양기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도깨비는 아주 그 표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눈초리하며 표정하며 옷 스타일하며 푸른 도깨비고 그래서 도깨비가 총 하나, 둘, 셋. 여기 넷 스타일들이 다 다르죠? 다섯. 이 사람은 이제 관리 이 사람은 관리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옥피리, 피리, 피리 불고 있면 아주 뭐지금의뭐 부두젤라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런 스타일이 있고 등에다가 이제 북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나머지 도깨비들이 또 이렇게 북을 치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도깨비가 12마리. 그리고 요 구염, 어깨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박쥐가, 반홍으로 해서 박쥐를 다섯 마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섯 마리를 그렸기 때문에 오복을 상징하고요. 여의두문을 이제 이렇게 구염부에 이렇게 띠를 둘렀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반홍에, 요게, 이, 테토, 그러니까 백유죠. 투명유약하고, 시간이 거의 뭐백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10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먹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 몸이 됐어요. 아무리 이게 벗겨도 벗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골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림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 금홍이라고 하죠. 연지홍으로 이렇게 또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여기 배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살짝 귤피문들이 아주 침으로 아, 바늘로 구멍을 낸 것처럼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는 이제 변형된 연판문 이렇게 되 있고 선호를 묵선으로, 흑선으로 이렇게 그렸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반응으로 또 메꿨습니다. 요런 데에 나타나 있는 이제 요 검은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수비를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한 100년 이상 지나면 요런 이제 철분 성분이 스물스물 이제 뚫고 나오는 겁니다. 예, 관지가 없는 민요이긴 하지만 너무 작품성이 좋고 예술성이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요 구연 저기 밑에 굽도 상당히 오래됐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종합 비슷하게 이렇게 그 검은 점들이 예,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검버섯이 이제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여기도 하나 있네요. 예, 뭐. 완전하면 골동이 이런 게좀 있어서 보이기가 그런데 일단 골동이면 틀림이 없고요 작품성 예술성 아주 보기 드문 보기 드문 귀한 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1주 했고요두 번째 기물,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도솔로 해서 이제 도자기 이야기죠, 썰이죠, 도자기 이야기를 3편까지 찍고, 이게 4편째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 1편 같은 처음 찍은 전사 도자기 구분하는 법 같은 경우는, 400회가 이제 조회수가 400 몇십 회가 넘었는데 어, 구독자 분은 20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시긴 보셔도 구독은 안 누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뭐 거기다 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쓰더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나 봅니다. 아무튼 요두 번째 기물은 어, 기법을 얘기하면 이제 분체고요 역시. 종기도랑 같이 분체고, 어, 요거는 이제 기형은 필세입니다. 필세인데, 아, 이 보통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그냥 허연 그런 거, 이게 백윤, 백유같이 투명유약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투명유약은 이제 이게 투명유약이죠. 밑에 이제 굿부분이나 어, 안부분에 보면 이제 허연제, 테토 위에 이제 이렇게 투명 유약을 씌워서 어 이게 배체 위에 투명 유약을 이제 시유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요게 이제 백유고 아주 투명 유약이고 여기 구현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얘는 색깔이 틀려요. 왜냐? 이 투명 유약 위에다 백색 알료를 시유를 하고 그것을 미세한 칼로 아 미세한 뭐 칼이 아니라 미세한 도구로 이렇게 다 팠어요. 알또, 알또나 찰또라고 하죠. 그 알또 방식으로 다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해서 해수 문양을 만든 거죠. 여기 해수 여기인가요? 예, 여기 해수 어~ 꼭 이제 불수문 같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손바 손가락 에서 이렇게 해수문이 일일이 다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세밀하게 다 소용돌이 치는 해수를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해수 위에서 어, 녹색 용이 날고 있고요. 또 황색, 아주 홍색, 반홍색의 어, 이 용이 이 여의주죠. 요 여의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여의주의 뜻은 여의. 만사여의. 에, 네,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만사형통이 글자를 잘안 쓰고 만사여의라고 합니다. 여의주, 여의봉 할 때. 여의라는 말은 뜻과 같다는 뜻이죠. 뜻과 같다는 뜻은 뭐냐 하면 뜻대로 되라 이런 얘기죠. 뭐, 누구 말 맞다나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그러한 길상 용어 중에 최고봉이죠.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뭐, 이뻐지고 싶다, 그럼 이뻐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뜻한대로 이룬, 이룬다라는 아주 길상 중에는 최고봉이 여의문입니다. 그래서 여의, 운견문, 여의두문,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문양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점공으로 해서 요 반홍을 다 이게 세세히 그린 겁니다. 이게 전사가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붓이 가면서 얕아졌다가 진해졌다가 이렇게 가야 이제 이게 붓으로 그린 거죠. 세 필로 다 그린 겁니다. 예. 그림도 역동성이 있고,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이고, 아, 발가락은 다섯 개, 오조룡이죠. 오조룡.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위에 회문으로 이렇게 그 이게 이제 분체인 게요 구염부도 그렇지만 밑에 이 하단 분화의 그 연판문도 유리백을 이렇게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녹 연녹색과 이송송록을 이렇게 이제 시유를 해서 문양을 그린 거고요. 이 문양을 그리기 전에 테두리 선이 이제 이 흑색으로 검은 선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저기 검은 선은 다 벗겨졌습니다. 위에 회문도. 검은선으로 그 회문에 일정하게 해, 저기 테두리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다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고 달아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 세밀하게 그림을 여기 용의 그 지느러미 부분도 어, 벗겨진 것도 있고 안 벗겨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용을 먼저 배규에다가 아주 투명 유약, 유약에다가 한번 이렇게 이 반홍으로서 그림을 그려놓고, 왜냐하면 이 면하고, 옆에 면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투명 유학위에 반홍으로한번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 요런 이제 두툼한 알료로 해서 백유, 어, 백, 백색의 그 알료로 그림을 그려놓고, 얘, 얘랑 겹치지 않게 그려놓고, 그 사이사이를 다, 아, 날카로운 도구로, 해수 문양을 다판 거죠. 이거를 어, 아무리 사이즈가 작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세밀하게, 아, 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녹용의 녹색에는 역시 합유관 같은 게 이제 은은하게 보이고요. 어, 참, 굉장히 그, 그래서 조회수가 이제 많이 나왔나 봅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색다르게 보고 처음 보는 이게 스타일이거든요. 또 밑에는 연판무늬 변형된 연판무늬 있고 어, 여기 두 줄로 홍색으로두 줄을 감았고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 이 관요의 특징은 이제 두줄두줄 두줄 이렇게 하는 게 관요의 특징이고요. 뭐 회문이 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때 관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자, 대청 광선현제 관지가 홍관지로 써 있죠. 홍관지는 이제 궁궐에서 아, 홀례라든지 뭐 궁궐에 뭐 이제 자손이 이제 황자가 태어났다거나 혹은 이제 황후나 뭐그 위에 할머니 이제 비빈들이 이제 뭐 생신을 맞았을 때그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이제 파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행사가 있을 때 이제 행사 관지라고 합니다. 관지는 그리고 이제 이 태토를 보시면 조금 거친 부분이 있으면서 그렇게 거칠진 않습니다. 부들부들한데 거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 태토도 아주 곱습니다. 그리고 이, 이, 니추베라고 해서 이렇게 미꾸라지 등껍질처럼 부들부들한 그옹종열때의 것은 아니지만 여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다 고 그럴까? 이렇게 딱 세웠을 때 고정이 될 정도로 그런 그때 기법이고요. 광선연대, 광선연제, 대청 광선연제, 광선연제는 전서체가 없고 다 해서체로 이렇게 다 어,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에도, 어, 피부도, 어, 안에 투명 유약도 그, 그 어, 귤피문이 다 되어 있고, 어, 종안이 다 보이면서, 어, 아까 분체 종규도처럼 어, 저런 그 검은 어, 검버섯 같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이제 철분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꼴도로 사료됩니다. 자, 녹용으로, 이렇게 녹색용으로 시작해서 1주차번 한번 한번 돌림판으로 돌리겠습니다. 1분 동안 감상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그분채 중에 오늘 그 셔츠로 올린 두 기물 네 기물 중에서 두 기물만 분채 기물만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좀 이제 좋은 기물들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이제 경매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은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뭐, 구독자가 뭐, 50명이 이상이 돼야, 뭐, 가능, 실시간 경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뭐, 동영상들을 이제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돗설로 해서, 이제, 어, 명나라 홍무제 때부터, 이제, 도자기들을, 청화도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자를 같이, 저랑 같이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의미로 해서, 좀, 이제, 시, 진행을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 영상을 이제 다 보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좀 눌러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